한국아 한양 스캔들.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100도를 넘었겠다. 우리도 오늘 설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90% 정도의 그림은 또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막중한 임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금요일의 투톱이죠. 예. 천재 소리꾼 박자희 씨 그리고 천재 작곡가 한웅웅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다시요. 뭐라고요? 한웅웅 씨. 발음이 안 되지. 자, 끊어서 한웅원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 주 사이에 네. 예, 우리 박자희 씨는 더 밝아지셨고 네. 우리 한웅원 감독님은 헤어스타일이 변했어요. 네. 네. 아,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파마했습니다. 잠깐만, 혹시, 잠깐만. 아. 혹시 우리 때문 아니죠? 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죠? 아, 혹시 탈모? 예, 아, 약간 탈모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덮으려고 파마하셨구나. 진짜 우리 때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 때문에 약간의 내가 그... 되게 즐거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아, 또 즐거운 스트레스. 아, 파마를 해야겠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한웅원 감독님이 스트레스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지금 왜요? 약간 혈색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왜요? 조금 그래요? 약간 어두워졌어. 아, 이 마스크를 뚫고도 보이나요? 네. 약간 그런 거야. 솔직히 한 주 동안 딱 한 번이라도 아, 나 괜히 했어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솔직하게. 아니 없어요. 그런 없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웅원 감독이 보면은 음악을 너무 사랑해. 아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한다. 이거 딱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포장 잘했잖아. 넘어가 진짜 넘어가. 팬님 달린 말이죠. 네. 팬님 달린. 갑자기. 예 조회수가 지금 막 터지고 예. 있습니다. 야, 아, 그래요? 예. 터질 정도예요? 와 대박. 네, 꾸준히 올라가는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건 아직 못 본 사람도 있지만 본 네. 사람들이 계속 또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세 번 더 봤어요. 진짜요? 네.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쵸? 정말요? 네. 오, 이게 마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보여줬거든요. 네. 아빠랑 같이 일하는 이모야. 근데 네네.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고.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 대박입니다. 되네요. 우리. 어나더 네. 레벨로 더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박자희 햇님 달님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설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우리 한웅원 감독님께서 오늘 지난주는 이제 건반을 활용을 했다면 오늘은 컴퓨터를 가져오셨습니다. 아, 네. 그 저번 주까지 이렇게 건반으로 후렴을 좀 이렇게 해보고서 예. 제가 이제 후렴을 약간 뼈대를 좀 만들어서 왔어요. 네, 그 저번 주에 좀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박자희님과 이성아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예, 예. 그 두 분의 후렴을 좀 합쳐서 네. 제가 후렴 멜로디를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일단 악기를 몇 개 정도만 좀 얹어서 만들었고 예. 사실은 좀 머릿속에는 좀 이제 엔딩까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예. 네. 지금 오픈하진 않을 거고요. 아~ 네, 네. 그 사실은 그걸 제가 오픈해 버리면 예. 제가 이제 제 생각대로 이거를 끌고 가 버리는 게 되니까 아, 예. 오히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세 분의 아이디어를 뭐 좀 먼저 네. 여러 군데 종합해서 뭐 되게 다시 쓰라고 곡을 이게 너무 별로니까 다시 쓰라고 말씀하시면 뭐 다시 써보고요. 그거는까지 열려 있어요. 그거는 작곡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네. 열려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열려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쨌든 네. 한웅원 감독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보험 삼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막 해봤다가 좀 잘 안 풀린다. 그쵸.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차선책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시 쓰면서 파마 네.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끝날 때 돼서는 막 머리카락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렉의 머리처럼 완전히 그물로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설날 가사 계속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보내주신 가사는 또 취합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계속 또 보내주시면 그것을 또 좋은 부분 발췌해서 또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한웅원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일단은 가이드 음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자 감독님이 하나 먼저 좀 결정해 주십시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네. 하실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수발드는 우리 분들께서
버튼을 누를지 일단 그거부터 좀 결정해 주십시오. 아, 제가 디플레이하겠습니다. 아, 직접? 예, 예. 아, 수발이 불편하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네, 네. 나오나요? 네. 멜로디는 제가 멜로디 입력해 놓은 걸 그대로 좀 틀게요. 네. 아, 예. 이게 전주인 거죠? 전주. 네, 여기는 전주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벌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구나. 천재. 진짜 천재야. 네. 탈모 올만하다. 올만해. 네. 진짜. 아, 저 아내 되신 분이 얼마나 싫어할까. 우리 네. 신랑 머리 다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걱정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놈의 바투들 그러면서. 이를 아, 사실 제가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파마 한번 하고 와 이러더라고요. 괜찮아, 좋아하고. 옆에서 역시. 봐도 안쓰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알아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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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저게 슬픈 파마였구나. 네. 난 예뻐가지고 잘했다 그랬는데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이 음원을 네. 저희들도 이제 들어보고 또 이제 그 붙여야 되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제 또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했는데 일단은 저도 이걸 들으면서. 이것저것 막 좀 해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맞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네네.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맞아요. 일단은 이제 넣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셔서 아, 네네. 좀 이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희 씨도 혹시 또 준비해 주신 그 멜로디가 있으면 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절레절레 네. 하고 있어. 절레절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까 후렴한 다음에 네네네. 후렴이 두 번인지 모르고 후렴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벌스인 줄 알고 아, 네. 저는 그렇게 가사를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본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말고 다음 절로 가면 되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일단은 그 느낌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 한번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기 한 전주 조금 전부터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맨 처음부터 그냥. 맨 네. 처음부터 네. 틀어드릴까요? 들어가는 데를 네, 잘 모르시거든요. 네, 저, 잘 못 잡으세요.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네. 감독님. 사삼일 해주셔야 돼요. 네. 들어갈 때 카운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홍혁 씨 옆에서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네,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놀아보세. 이나노 설날이다 하하 호호 새해 복 많이 받세. 지난날 아쉬운 떡국과 함께 호호 날려봐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희망을 노래해요. 윷놀이 한 판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가 들썩들썩
헤이치기, 옆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조카들 모두 신나 신나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놀아보세. 미나노 설날이다 하하 호호 새해 복 많이 받세. 네, 이렇게 짜봤죠. 밤샜어요? 밤샜죠? 예. 네. 아, 근데 좋다 진짜. 아니, 요거 나 파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멜로디랑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이제 좀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니나노 설날이다 하하 호호.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세 말고 그럼 뭐 또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사에 대한 결정을 좀 못하겠는 지점도 있었고 근데 네. 멜로디 해주신 거는 이미 너무 좋은데요? 그러네. 네. 가사만 바꾸면 이렇게 가죠. 아 그래요? 네. 좋은데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저도. 네,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가사도 넌... 좋은 것도 많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니요. 아니, 아니. 진짜 정말. 약간 그런 것도 없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 진짜 좋았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반주와 잘 묻어나기도 했고. 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하 씨 목소리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맞아요. 설날에 어떤 그 가족 간에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명절의 따뜻함. 아 진짜? 이런 것들 하하 호호. 되게 정겹게 들렸어요. 네. 되게. 맞아요. 상하 씨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기대감이 없으니까. 올라가. 올라가요. 진짜. 아주 좋네요. 역시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강점입니다. 예. 아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성비 국악인이라고 많이 어머 싼 맛에 썼는데 얘 제품 괜찮네. 그래서 이런 거. 네. 그래서 다시 또 찾아주십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금딸기님께서 보내주신 가사를 몇 개 좀 추렸고요. 그다음에 달래밤님 가사를 또 살짝 갖고 오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한스맘님도 보내주신 게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홍원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원 중에 뒤쪽에 보면은 따다다 이렇게 올려가는 그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때 약간 뭐 합창으로 이렇게 좀 올려도 되고 약간 그렇게 쌓아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 후렴을 벌스로 사용했는데 괜찮습니다.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걸 후렴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근데 후렴에 해주신 그런 멜로디랑 가사들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두 번 반복하고 벌스를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후렴을 두 번 반복할 때 지금 그 가사만 다르고 멜로디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부르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쉽게 가야지 많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무튼 멜로디를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 상화 씨 괜찮아요? 대스타가 또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 편하게 음악 한 곡 들을까? 뭐야? 다 됐잖아. 잠깐만, 잠깐만. 나왔어요. 아, 다 나왔는데 아니, 뭐. 뭐 해야지. 뭘. 아, 오늘 다 나왔는데 뭐. 뭘 나왔는데. 걔 놀아요, 이제. 그래, 놀지 안 돼. 안 돼. 됐어. 뭘. 아니, 감독님. 감독님, 파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다시 매직하러. 아니, 웃지만 있지 말고. 좀 시켜요, 좀. 됐지. 됐어. 무슨 음악을 들어. 피디님,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해야지. 왜 나만 해. 우리 담당 PD도 지금 선곡해 놨어요. 자, 하나의 연주 또박이 듣겠습니다.
하나의 연주로 또박이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코너 시작하기 전에 표정과 지금의 표정은 한결 달라졌죠. 네. 예. 어깨 눈빛이 내려갔어요. 아, 그죠? 네. 왜 난 억울하지? 아, 사실 자희 씨도 준비해온 게 있고 저도 조금씩 준비해온 게 있는데 상원 씨가 준비한 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조금 네.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준비하시나? 아, 까먹었어요. 내가 준비한 거 상원 씨 걸 듣고 뭐지? 저도 이제 약간 소리조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짜왔었는데 어? 상원 씨 거 들으니까 굳이 이걸 내 걸 덧붙일 필요가 없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네. 일단 상원 씨가 만들어 오는 걸 네. 저희가 정리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면서 저희가 익힐 것도 익히고 네. 청취자분들도 익히면서 여기에 맞는 가사들은 계속 보내주시고 그쵸. 상원 씨가 만들어 온 걸 사사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네. 후렴은 같이 불러야 될 그쵸. 가능성이 크니까 네. 네. 네, 청취자분들도 쉽습니다. 배우시고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돌아보세. 여기 어떤 필로 작곡을 하셨어요? 뭔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뭘 담으셨는지 일단은 그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준 이 가사를 네. 내 일이다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좀 해봤고요. 아, 일이다. 네, 그리고 그 명절 때 사실 가족들끼리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못 모이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으로라도 함께 모였던 추억을 네. 회상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자희 씨? 가사가 네.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만 더. 부르시죠. 사랑하는 사람 모여 네. 함께 놀아보세. 그다음에 금딸기님께서 이거 너무 좋았었어요. 니나노 설날이다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니나노 설날이다. 예. 하하호호. 새해 복 받아보세. 이렇게 할까요? 새해 복 받아보세.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가사는 네. 네. 금딸기님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후렴구를 네.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열심히 받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돌아보세. 이겁니다. 네, 시작. 네.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돌아보세. 니나노 설날이다. 니나노 설날이다.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새해 복 받아보세. 새해 복 받아보세. 네네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네. 오, 한 예. 쭉 불러볼까요? 네네네. 네. 틀어드릴까요? 네네네. 그럴까요? 네. 네. 전주부터 갑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돌아보세. 니나노 설날이라 하하 호호. 새해 복 받아보세. 네네 이렇게 쫙쫙 달라붙네요. 예. 아, 좋습니다. 야. 원래 원곡이 이거였던 것 마냥 아, 네, 쫙쫙 달라붙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네? 네. 키를 어떻게 잡을까요? 감독님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좀 올릴까요? 키를 한 두 키? 키가 지금 좀 너무 높으시죠? 전 예, 남자 키로 가기에는 높죠. 지금 이 키로 맞추기에는 여자 키로 해주십시오. 여자 키로 그래야 자희 씨를 시키지. 그러면 한 두음 아니 나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불러야 되니까 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그 키를 여자 키로 맞춰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그러면 맞출게요. 한 지금 이게 F키인데 네. 맞아요. 한 E플랫 키 정도면은 그 정도로 내리면은 그래도 조금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예. 예. 네. 한번 두 키 정도 내린 거죠? 네. 틀어드려 볼게요. 예. 네. 지금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아니었죠? 안 내렸죠? 네. 아니 내려간 것 같은데? 아니 똑같았어. 아니 내려갈 거 내려갈 겁니다 이제. 자. 들어볼게요. 네. 이거 장르가 너무 신기해. 되겠어요, 자희 씨? 모르죠. 해봐야죠.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한
알아보세. 미나노 설날이나 하하 호호 새해 복 받아보세.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저희도 좋아요. 네, 네, 네. 오히려 남자 목소리가 네. 베이스로 이렇게 깔리니까 네, 듣기 좋습니다. 좋은 것 같고 네. 네. 요거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돌아보세 뭐 몇 다음 후렴구에 그렇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보세 네. 두 번 반복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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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쭉 끌고 가세요. 봤구나. 지금 계속 말하면서 괜찮지? 괜찮지? 좋아요. 얼마나 좋다고 지금 여러 번 말합니까? 냅둬. 내 캐릭터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그냥 나는 그냥 눈치가 보여 계속. 아니 작은 눈으로 모니터 위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다 느껴지니까. 아니,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주목받아가지고 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주목받아 불편해. 갖고 계신 마음이 곧 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아 여기서 KRPR 예 알겠습니다. 아, 그냥 냅두세요. 눈치 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눈치 보면서 이게 편해요. 끌고 가주세요. 예, 예. 머뭇머뭇 끌고 가주세요. 네. 그 다음 뭐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거 상호 씨 만들어 온 거 아 그것도 제가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해요 그냥 이대로? 네네네 좋은데요? 아, 네.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네. 아이디어가 있거나 네. 그리고 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면서 정리하면서 가자. 네. 그 다음 가사는 이거예요. 지난날 아쉬움 떡국과 함께 호호 날려봐요. 나 이거 좋더라고 가사가. 지난날 아쉬움. 아쉬운? 아쉬움. 아쉬움. 예. 그다음 떡국과 함께. 떡국과 함께. 호호 날려봐요. 아 예.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떡국 먹을 뜨거우니까 호호 예. 불잖아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긴 설명 중에 하나인데 설날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가사가. 예. 아 끝이야 끝났어. 얘는 눈치를 안 봐서 너무 또 좋아. 나는 눈치를 너무 보고. 공간이 없네. 둘이. 이 가사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좀 껴들지 좀 마. 좀 얘기 좀 하. 상우 씨가 눈치 보길래 힘 좀 실어줬어요. 네. 호호 날려보세. 네. 날려봐요. 봐요. 날려봐요. 네. 집중하라고. 이게 지금 이 가사가 후렴 두 번째 하신 가사죠? 근데 결정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된 거죠. 짜오신 거죠. 네. 저는 그냥 후렴은 새해 복 많이 받세.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것만 후렴 네.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벌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네네. 네네. 그래서 이건 저는 1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봐 우리가 벌스 이 단어도 설명을 해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용어로 좀 바꿀까요? 1절 절절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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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희망을 노래해요. 손을 맞잡고 네, 희망을 노래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노래해요. 후렴과 똑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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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수는 멜로디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최대한 쉽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같이 불러볼까요? 후렴부터? 예. 어, 예. 안 될 거 없지 뭐.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예. 네. 자, 한 후렴 두 번째 후렴부터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네네. 네네네. 멜로디는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래, 오케이. 날 아쉬운 떡국과 함께 호호 날려봐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희망을 노래해요. 다른데요 멜로디가? 그게 떠올랐어 또 갑자기. 뭐야? 저기 왕대로. 요거는 올립시다. 요거는 다 올립시다. 아 그래요? 에. 올리는 쪽으로. 에. 그럼 먼저 좀 배워보고 갈게요. 배워보고. 뭘 또 배워? 그냥. 화상호 씨가 막 올리니까 우리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후렴이니까. 아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근데 배워도 또 달라질 거죠. 에. 또 달라질 거니까. 요거는 지금 얼개만 하고 아, 오늘 또 예. 중요한 거는 예. 요거 기반으로 또 다른 가사, 다른 멜로디로 네네. 그 자유씨랄지 예, 예, 봉영 씨의 예. 그 어떤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고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야 소스를 드려야 네. 우리 감독님이 또 뭘 또 해오시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봉영 씨 뭐 이거 이 멜로디에서 뭘 또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늘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배워 갑자기 이게 소리야 놀자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부를 그럼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너 숙제 안 해왔지? 익히고 계실 그러니까. 거예요. 만들어 왔다니까요. 예, 만들어 왔으나 일단 잘 만들었으니까 배운다는 거였고요. 네네. 그럼 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 거, 제 거 하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들어봐야지.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틀어드릴까요? 그러면요. 잠깐만. 저도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절만 해왔어요. 한 절만.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이 갑자기 또 안 나네. 아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저, 네. 저 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BGM 플레이어를 하고 있네요. 아니요, 총괄, 총괄, 총괄입니다. 아, 네, 아, 총괄이시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틀어드릴게요. 네. 네. 전날 아치설 까치가 저리도 우니 반갑고 반가운 손님 내 자식들 오는구나.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어, 이거를, 지금. 이, 이거를 제가 예. 다른 데를 틀어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래, 그럴까요? 네네. 오늘은 설 전날 아치설 까치가 저리도 오니 반갑고 반가운 손님 내 자식들 오는구나. 여기 부분을 연습하셨구나. 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또 가면 네,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봐봐 너무 좋잖아요. 상호씨가 물꼬를 잘 터져가지고 자, 여백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백이 있으니까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숨구멍이 저도 좀 약간 먹고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장단 앞에 한 박을 먹고 들어가는 걸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뭐 안 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허용이 되는 수치까지 계속 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한 장단을 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음악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백도 음악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너무 채우려고만 했어. 예. 자, 저희 세 명은 신나게 웃고 있지만 네네네네. 한 명은 웃지 못하는 네, 단 한 명이 있었죠. 어떻게, 잠깐만 자희 씨 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을까요? 아니면 준비 들을까요? 네? 네? 음악 들을 타이밍이에요 지금. 지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요 딱 4분짜리거든요. 네. 4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이실직고 하자면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냥 와서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다들 너무 잘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네. 응줄이 타네요. 자, 박연희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A Walk with Spring 듣겠습니다.
예, 박연희 왜 여러분의 연주로 A Walk with Spring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어느 정도 또 얼개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저기 천재 소리꾼 준비가 다 일단 곡이 굉장히 짧네요. 네, 4분이 2분 같았죠. 예. 저희는 신나게 떠들었으나 네. 예, 우리 자희 씨는 머리를 네.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상화 씨가 이미 잘 만들어왔고 제가 한 것도 넣었지만 이 소리조랑 약간 비슷해요. 네. 이게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자희 씨는 그냥 진짜 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틀려도 되고 막 이상해도 되니까 그냥 자희 씨가 그 느낌 필에 맞게 네. 그냥 진짜 자유롭게 내던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 소리조를 하지 말고 그냥 네, 해요? 말고 그냥 네. 나 어떤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부터 틀어드릴게요. 네. 네. 노래 후렴 우리가 해요? 네, 해주세요. 왜 그래 오늘? 사랑하는 사람 모여 함께 놀아보세. 니나노 설날이라 하하 호호 새해 복 많으세요. 지고 온몸을 움츠려도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은 훈훈하게 오늘은 설 전날 아치설 까치가 저리도구니 반갑고 반가운 손님 내 자식들 오는구나. 함께 돌아보세. 니나노 설날이다 하하 호호 새해 복 받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네. 아니, 노래 느낌 좋은데요 차이 씨? 아 근데 너무 음이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쵸? 네, 음정은 좀 비슷했어요. 짜올게요. 아닌데 차이 씨가 네. 이제 뭔가 감이 잡히신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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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정리하신 그리고 전주 때 상화 씨의 애드립. 네? 애드립도 괜찮아. 왜 그래요 오늘? 아니, 그 부분이 오셨어요? 그 부분은 네. 그 사실 자이 씨 목소리로 뭔가 좀 들어주겠다 저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당황스러우니까 어떤 그런 느낌이 앞에 어떤 그 천사와 같은 목소리가 네. 좀 리벌브가 조금 좀 많이 깔리고 약간 그런 느낌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전주 중간 이후에 애드립이 살짝 나오고 아니면 그 뭐 가사 안일이 같이 뭐 나와도 되긴 하는데 지금 좀 비슷한 형태라서 아무튼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주에 그 종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람 설레게 만드는 설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약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네. 아니면은 전주에 그런 느낌이 어떨까? 종소리면은 네. 우리 문 열 때 다는 문에 다는 그 종소리. 손님이 왔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문 탁탁 하면서 탁 딸랑딸랑딸랑 풍경 소리 같은 거 말씀. 뭐 풍경도 좋고 근데 문에 다 문에 애들이 집에 들어온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온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끼 그럼 딸랑딸랑 와 뭐 이런 그런 소리 제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착 나오면은 그러면서 음악이 착 시작되는 건 어떨까? 네네. 대부분 문 열 때 그 딸랑딸랑 나는 소리는 영업장에서 하지 않나? 딸랑딸랑 문 끼면 어서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를 그렇지. 아예 아예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어서 오세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아 여기는 네. 영업장. 할아버지 여기 커피 두 잔이요. 뭐 이러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 리듬을 어떤 악기가 담당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드럼으로 할까, 장구랑 북으로 할까를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장구 소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장구랑 북이 들어가 있어요. 북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드럼으로 치게 되면 사실 이런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밀렸다. 네. 아 박자가 밀렸어. 아, 이게 아, 드럼 치시는 분이. 드럼 다시 배워야겠네. 그러니까. 아, 요즘 이게... 그 기본기 연습 안 해요? 아 이게 뭘 그 피치를 바꾸느라고 뭘 걸었더니. 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피치 잠깐 바꿔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사운드인데 드럼을 건반으로 연주하고 있어요. 이런 식인데. 아, 왜 끊어요? 저 건반 주시지. 아. 근데 좋다, 이 드럼 멋있다. 소리가 조금 더 이게 벨, 그 볼륨을 좀 낮추고 네네. 약간 뒤로 좀 빠져 있으면은 훨씬 네네. 더 편안하게 들릴 것 같고. 그래서 딱,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아예 그냥 드럼이 없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장구랑 북만 넣어서 가긴 간 거거든요. 네. 어 근데 드럼 너무 멋있는데요? 드럼 들어가니까 더 신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뒤쪽에는 좀 드럼이 같이 좀 들어가게 할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 네. 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풍물? 풍물 이쪽으로? 네.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절이 두 개하고 후렴을 한 다음에 저는 약간 확 분위기를 바꿔서 사실 잠깐 마이너 느낌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봉형님께서 예. 약간 이제 소리 쪽으로 한 절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진몰이로 좀 장단을 바꿔서 마지막 후렴을 한 다음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놀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의미로 약간 자진몰이 풍물놀이처럼 해서 페이드아웃을 하면 어떨까. 아, 여기서 좋아요. 페이드아웃은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짠 하고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네 계속 뭔가 지속되는 느낌으로 네, 사라지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지속되는 느낌. 어 괜찮은 좋은데?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놀이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설날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 되면 이제 지금 라인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네. 얼개도 다 지금 어느 정도 나왔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디테일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기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음원을 네네네. 저희들이 또 공부해서. 네. 네. 왜 상훈 씨 벌써 지쳤어요? 약간 목소리가 갔네. 네? 돌아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네. 아,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형이 다 했다 오늘. 맞아 오늘 분량 진짜 많았어요. 아, 네. 초두에 만들어 온 걸 네. 내주신 덕분에 아니 아니 네. 쉽게 잘 풀렸어요. 아니, 워낙 그 음악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았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악기 소리가 그 뭔가 심플하게 오히려 나오면 어떨까. 지금 굉장히 꽉 찬 음악이 처음부터 쫙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건반 하나가 이렇게 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쌓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해보고 들어봐야지 결정이 나는 뭐 것. 지금 같은데.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반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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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좀 고민이 들었고요. 네네네. 아니면 그 미디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집에서 이것저것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선을 넘겠다? 아니 아니요. 그... 감독님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 나도 들어보면 좋으니까. 안 좋은데요? 서로 피드백을. 나는 감독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 또 이걸 편하게 보내드리겠다. 저 뭐 실수가 있나? 저 눈치 본다. 저 나 뭐 실수 감독님 저 오늘 그 후렴구랑 이렇게 불러 오신 거 보고 예. 네 제가 파일을 이제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어? 네. 아 그래요? 너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네. 네. 아, 끝내야 되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지? 다시 꼬이는 듯한 아싸, 느낌인데. 나 오늘 파마하러 가야지. 파마로 실타래 풀게요. 자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해 주신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신 두 분 소리꾼 박자희 씨 한웅원 음악감독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완성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예.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주말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요.